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무려 30%가 떨어지고요. 체온이 1도만 올라도 면역이 면역력이 5배로 올라올 정도로 제일 중요한 면역을 결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체온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 의술이 많이 발달했고 현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감기라든가 폐렴, 천식, 아토피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라든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각종 암들이 점점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도 혈관계 질환, 즉 체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몸속에 이제 점점 냉기가 생기게 되면은 많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내 체온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체온이 떨어졌다는 그런 0.5도만 떨어져도 네. 실질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피로가 안 풀어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못 이겨냅니다. 세 번째는 수면에 문제가 있게 되고 네 번째는 근관절에 통증이 생기면서 1도만 떨어져도 자율신경이 실조가 돼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체온은 모든 인체의 질병하고 관계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면증도? 불면증도 우울증 이런 사람들 주로 몸이 찬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갱년기 이후에 열이 오르면서 아랫배가 차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특히 우울증 환자들이 대체로 조사 통계가 있는데 거의 몸이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전 이게 궁금한데 나이 먹게 되면은 정말 굶어도 이렇게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 예. 이런 그 나이살도 예, 체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나이살이라든가 병살 모두 실제로 중심은 저체온이 원인이 돼서 살이 찝니다. 보통 살이 찌게 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열이 많다고 착각해서 주로 살찐 사람들이 찬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열이 많은 것이 아니고 허열이라 해서 가짜 열이 많다 보니까 위쪽에 이제 구갈이 생기는 건데요. 비만한 사람들은 거의가 체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몸속에 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체가 지방을 만들어서 그 결과 비만이 됩니다. 특히 아랫배 쪽에 냉한 사람도 무조건 복부 뱃살이 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들은 거의가 체온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온을 우리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체의 보일러에 속하는 근육을 키우게 되면 저절로 살도 빠지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자, 예.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햇빛 쬐고 입욕도 중요하지만은요.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하기 쉽고 효과가 뛰어난 방법이 바로 이 청열 주스를 매일 마시는 방법이 네. 굉장히 좋고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네. 스위스 치리의 빌 하베나 병원은 1897년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한 120년 된 병원인데요. 이 병원에서 매일 아침에 네. 당근하고 사과로 만든 주스를 먹고 많은 효과를 내었고요. 이 병원의 이제 원장이죠. 릿 브라쉬 박사라는 사람은 이 당근과 사과 주스가 왜 매일 먹이고 좋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깨지 않는 위와 장 기능에 부담을 전혀 안 준다는 거예요. 해독 시간이거든요, 아침이. 두 번째는 혈액에 에너지라든가 당분을 보충해 줄 수 있고 또한 해독 기능, 대소변 배설 기능이 굉장히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럼 청열 주스가 당근, 사과 이 비율에다가 실제로는 이제 조금 맛을 좋게 해서 귤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양파하고 생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혈 속에 있는 지방, 인체에 있는 지방이든 장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열 주스가 몸도 따뜻하게 하고 지방도 제거하는 그런 주스입니다.